오늘 할 거는 채색기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채색기법 같은 경우에는 웨딘 웨트, 젖은 상태에서 올리는 거, 마르고 나서 색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닦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뭐 물자국을 만든다든지 물을 좀 뿌려본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평평하게 칠할 때는 붓측면을 사용해서 색을 칠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네모 안을 평평하게 칠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네모를 살짝 그려놓고 이 안을 그냥 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한 농도로 칠해질 수 있도록 한번 칠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안 그려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요 끝에 지금 보면 물이 고여 있죠. 물이 고여 있으면 이 휴지에다가 이 지금 붓이 되게 많이 젖어 있어요. 붓에 있는 물을 충분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라 있을 때 약간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을 때 요 끝에 있는 물기를 쭉 이렇게 흡수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평평하게 발라지죠. 여기 끝에 모여있는 그 물자국들이 남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파란색도 칠해볼게요. 물기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좀 가까이 잡고, 붓을 가까이 잡으시고 이렇게 네모칸을 쳐가지고 이렇게 붓의 측면을 이용해서 붓을 조금 눌러서 얇게 펴발라주세요. 물을 빼고 휴지에다가 물을 흡수를 해서 끝을 이렇게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지나가시면 물기가 없어지죠. 이렇게 평평하게 칠하는 거죠. 이게 얼룩지잖아요. 여러분들 할 때 얼룩지시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만약에 칠했다 라고 할 때 제대로 칠하고 싶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막 이렇게 칠해 주신단 말이에요. 더 이게 얼룩지는 게 여기 하얗게 돼서 여기를 더 만약에 바른다 라고 하면 붓자국이 생기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얼룩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빨간색 보시면 또 얼룩이 조금 생겼죠. 근데 어느 정도의 얼룩은 남아요, 여러분. 채색을 할 때 얼룩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그 부담감 너무 많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넓은 면 칠하실 때는 아주 깔끔하게 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채색기법 같은 경우에는 젖은 면에 칠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정도 평평하게 일단 칠했습니다. 평평하게 칠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이거가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꽃 그릴 때? 뭐 이럴 때도 많이 쓰여요. 꽃을 이렇게 만약에 그리신다라고 하면, 꽃을 뭐 항상 제가 이렇게 그리곤 하는데, 네, 꽃 그릴 때 이렇게 평평하게 칠해놓고 나서 물로 이렇게 약간 물 번짐을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젖은 상태에서 맹물로 번지게끔 그냥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젖은 위에다가 뭔가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꽃 그릴 때. 근데 이 지금 이 번짐 있죠. 이 번짐을 깔끔하게 번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또 손을 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끝에를 조금 흡수를 해주시고, 너무 많이 물웅덩이가 지지 않게끔 이렇게 흡수를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진하게 마르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번지게끔 해주는 이런 기법을 웨딘웨시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웨딘웨트는 색깔끼리 이렇게 섞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물을 칠해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번지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사실 하늘 그릴 때 진짜 많이 써요. 물을 이렇게 그냥 맹물을 살 칠해놓고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기를 이렇게 쭉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이게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생길 거예요. 살짝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이런 것도 웨딘 웻이에요, 여러분. 맹물 바르고 하실 때왜 찢어지냐면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면 사실 계속 이렇게 많이 하시면 찢어지고 맹물 위에다가 바르는 평붓도 물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안 찢어지실 거고 만약에 찢어진다고 하시면 사실 종이가 수채화 전용지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밤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나중에 흘러내려요. 휴지에다가 평붓을 이 아까 썼던 그 물감을 붓을 닦아내시고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흡수해 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약간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실 수도 있겠죠. 노란색을 붓끝에다가 찍어가지고 찍어 주시면 사실 금방 해 주시면 이게 노란색 그별 느낌이 딱딱 찍혀요. 그래서 막 밤하늘에 있는 별 같은 거 표현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또 좋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칠한 거는 물감 양이 되게 많아요. 지금 되게 많이 젖은 상태에서 이거를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물감 양이 굉장히 뻑뻑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붓끝에.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게 건조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예쁘게 돼요. 약간 뭐 얼룩 같은 거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또 표현하셔도 될것 같아요. 겹쳐 칠하기 경우에는 얘가 완전하게 마르고 나서 색칠을 하는 방법을 겹쳐 칠하기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조금 기다려야겠죠?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마를 때 어떻게 말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손을 말라갈 때쯤에 한번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약간 차가운 감이 느껴지시잖아요. 살짝 젖는 느낌? 그러니까 내 손이 완전 젖는다 그러면 아예 안 마른 거고요. 약간 찬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면 말라가는 중이에요. 그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으면 완전 마른 거예요. 지금 보면 얘는 다 말랐어요. 지금 얘도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갖다 대보셔도 돼요. 얘는 좀덜 말랐어요. 지금 얘는 조금 더 말랐고. 그럼 여기다가 겹쳐 칠해 볼게요. 그러니까 왜 수채화할 때 완전히 마른 다음에 칠하라는 얘기 많이 듣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약간 얼룩이 지게 돼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같은 농도로 위에다 겹쳐 칠하면 더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더 진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명암을 넣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진한 색으로 겹쳐서 칠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되게 단계가 바로 되게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되게 연한 색깔을 칠하셔도 겹쳐 칠하게 되시면 진하게 나와요. 얘보다는 지금 미리 칠해 놓으신 것보다는 얘가 진하게 나옵니다. 그 겹쳐 칠하실 때는 너무 진하게 칠하시면 좀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겹쳐 칠하기를 하실 때는 쌓아서 내가 여러 번 쌓아서 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겹쳐 칠할 때도 요게 지금 마르고 나서 또 겹쳐 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란색에다가 파란색을 만약에 겹쳐 칠했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노란색이 비치게 됩니다. 물론 파란색을 지금 칠했지만 겹쳐서 칠해서 약간 녹색 계열로 보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혼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튤립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겹쳐서 칠한다면 비슷한 농도의 색으로 겹쳐서 칠해 주셔서 뒤에 있는 튤립의 이파리를 조금 더 어둡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겹쳐 칠해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명암을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겹쳐 칠하면은 얘랑 거의 비슷한 농도로 칠했지만 더 어둡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라색 튤립에다가도 제가 겹쳐서 칠해볼게요. 붉은색으로 겹쳐 칠해볼게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겹쳐 칠해보면은 또 약간 이거는 붉은색이 섞인 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비슷한 농도로 또 겹쳐서 칠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단계가 한 단계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른 상태에서 했어요. 그러면 더 어두워지죠? 겹쳐서 칠하면 겹쳐서 칠할수록 점점 더 어둡게 보이게끔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말랐어요, 지금. 말랐다면. 여러분들 마르기 전에 하시면 얼룩집니다. 겹쳐 칠하기를 하실 때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얼룩지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겹쳐 칠하고. 그러면 지금 단계가 또 나왔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이렇게 명암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1, 2, 3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것처럼 웨디넷으로 작업을 하신다면 사실 명암을 조준하기는 힘들어요. 정확한 명암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겹쳐칠하기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시면 그림을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한 명암을 표현을 하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겹쳐칠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겹쳐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겹쳐 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겹쳐 칠하면 탁해지겠죠, 우리가. 그럼 탁해지면 사실 당황하시잖아요. 아, 이거 탁해지는데? 그러고 계속 덧칠해요. 계속 덧칠해요, 이렇게. 계속. 계속 덧칠하게 돼요. 그러면 안 말랐을 때또 겹쳐 칠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붓자국이 남겠죠.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 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말른 다음에, 여기 말른 다음에 겹쳐 칠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위에다가 한번 겹쳐서 또 칠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다시 또 겹쳐 칠해볼게요. 네, 비슷한 농도로 해서 이렇게 겹쳐서 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오죠? 1, 2, 3단계 나오죠? 여러분들이 수채화하면서 단계 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겹쳐 칠하기를 하시면 단계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수채화하실 때 단계를 많이 내시는 게 좋아요. 명암 단계를 많이 내시면 그림이 더잘 그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색해 보인다 하시면 아, 명암 단계 좀안 나오셨을 수 있어요. 닦아내기 기법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꽃에서는 꽃의 그 표현에서 되게 많이 쓰는 또 표현이니까 닦아내기 기법을 한번 꽃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채화를 할 때는 꽃 수채화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 밑에는 꽃대를 좀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감이 말라갈 때 끝에를 좀 제가 흡수를 시킬게요. 붓을 깨끗하게 씻어내셔가지고 휴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흡수를 해주세요. 일단 물을 흡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꽃에 약간 밝은 면? 근데 이 붓에는 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붓에는 물기가 많지 않아야 물감 잘 닦여요,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닦아내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기법을 많이 하시면 종이가 좀 상할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을 내가 밝게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너무 어둡게 됐다. 붓에다가 물을 좀 빼고 이렇게 닦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해주셔야 잘 닦입니다, 또. 자, 이렇게 닦아내주는 기법이 있어요.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수채화가 너무 많이 좀 더러워졌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잎을 그리잖아요. 인맥 같은 거할때 표현할 때 좋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살짝 닦아내주기 기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닦아내기 기법을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맥을 하실 때도 지금 이 붓에는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면서 중간에 물기를 자꾸 닦아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닦아내기 기법. 이런 식으로. 잘 닦아지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물감이 말랐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잘 닦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이 붓이 좀 탱탱한 걸로 하셔야 더잘 닦아집니다. 붓이 약간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닦아지죠. 닦다가 좀 조화롭지 못하게 되신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연습 부족도 있긴 한데 붓끝으로 사실 닦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닦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붓끝으로 아주 좁은 면을 또 닦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물기를 이렇게 빼가면서 닦아주셔야 더잘 닦여요. 이렇게 좁은 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기를 계속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닦아내셔야 더 얇게 잘 닦입니다. 사실 이거는 종이에 손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 쓰진 않고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아주 포인트를 꼭 닦아내야만 할 때, 그럴 때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라데이션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라데이션 기법은 일단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빨리 그라데이션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색을 섞어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시간차를 놓치시면 그라데이션 잘안 돼요. 그래서 붓을 두 개를 사용하세요. 하나는 색을 넣고 이건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맹물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색깔을 입혔다면은 맹물 들어있는 붓에 물기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내시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재빠르게 또 닦아주시고 맹물을 가지고 또 옮겨가고 또 닦아내고 옮겨가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채화에서는 그라데이션 되게 깔끔하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진짜 수채화에서도 정말 깔끔한 그라데이션 낼 거다 그러면 코튼 100% 쓰시는 게 좋고 코튼 한 25%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라데이션 나오지만 완전하게 깔끔한 그라데이션 나오진 않아요. 우리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도화지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깨끗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는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꽃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꽃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잎 한 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을 또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붓을 두 개를 사용을 하시면 이게 되게 빠르게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 꽃잎의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뭔가 덧칠을 하는데 그라데이션으로 덧칠을 하고 싶다. 겹쳐칠하기를 나는 그라데이션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두 개의 붓을 준비를 합니다. 보라색으로 한번 겹쳐칠하기를 해볼게요. 아직 안 말랐어요, 근데. 말라야 돼요. 겹쳐칠하기를 하실 때는 정말 바짝 마르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격 급하셔가지고, 아, 이 정도 말랐겠지 하시면은 바로 얼룩져요. 네, 거의. 그냥 해볼게요.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내가 넣을 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라데이션 낼수 있겠죠. 이렇게. 붓한 번만 딱 쓰세요. 단호함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되죠. 네. 자국이 조금 남긴 했는데 그라데이션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도 해볼게요. 하고 빠르게. 이렇게 하면 끝에가 이렇게 섞였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맹물로 그라데이션을 진한데 끝에만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섞여 보이죠? 네. 그런 효과를 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맹물로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지만 또
색끼리 섞여서 그라데이션을 또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어느 정도 색을 표현을 하고, 마르기 전에 빠르게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중간색은 섞여서 표현이 되고, 파란색을 조금 더 이렇게 섞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색이 넘어가는 식의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잘안 되시면은 또 여러 번 표현을 연습을 하시면서 그라데이션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될 때까지 그라데이션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붓자국은 조금 남으니까 여러분들 붓자국 남는 거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약간 물에 번짐 느낌이 잘 표현이 되고, 이게 사실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완벽한 그라데이션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화롭게 이게 보여요. 물 느낌이 많이 나면서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그라데이션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표현할 때, 야경 하늘을 표현하실 때, 별 같은 거나 비 오는 풍경을 표현하실 때, 뭐 이런 그 점점이를 좀 찍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 만약에 야경을 그린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하늘이 되게 남색이나 보라색이 섞인 이런 색이 돼요. 그래서 백붓으로 이렇게 만약에 칠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물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일단은. 그런 후에 손가락에 물을 묻혔습니다. 달랑달랑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한번 이렇게 튀겨주세요. 그러시면 이런 뭐 밤하늘의 별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게 물기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규칙성 있는 점으로 표현하고 싶으시면 분무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불규칙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현을 합니다. 되게 예쁘죠? 이대로 말라주면 되게 좋은데, 만약에 이거를 이대로 마르게끔 하시려면 눕혀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안 말랐다면 계속 할수 있어요. 근데 막 너무 많이 젖으면 또 이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약간은 말라갈 때 표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비 오는 표현할 때도 이렇게 물을 더 많이 뿌리시면 비 오는 느낌이 또 나요. 많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그 채색 기법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집에서 수채화 하시거나 하실 때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